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솔샘 소리는 지난 2월 1일이죠. 호남신학대학 오현선 교수 인터뷰 방송에서 그가 왜 전임 교수직을 던져야만 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오현선 교수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호신 교권 회복 대책위가 꾸려져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한 총장과 이사회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호남신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체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교권침해 사태로 이어졌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건 주요 관련자인 김송현 전도사님 연결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 전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작년이. 네. 근데 그 기념체풀 때그 강사로 초청받은 이 암흑의 목사님, 호남신대 강사로 초청받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학생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술렁였다고 하던데 도대체 네. 어떤 내용의 설교였기에 그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이제 매일 그 체풀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지금 초청받은 거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일단 그 제가 이제 이해했던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은 결국엔 교회의 절대 가치성을 상실한 시대라는 말을 서두로 던지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었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예 중에서 하나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드셨어요. 종교인 과세. 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예를 드시면서, 이제 제가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하는 게 가장 저에게 좀 임팩트가 크게 이제 느껴졌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서, 설교의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종교인 과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교인 과세는 악한 세상이 교회를 장악하려는 악한 목적이 있다. 아, 워딩이 그렇습니까? 예, 악한 세상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의아하기 시작했던 거죠. 악한 악한, 세상이 네, 교회를 장악하려는 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지시면서 이제 교회 이제 짓는 건축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죠. 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교회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했을 때 성전을 짓는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렇게 지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 않냐. 이게 바로 교회의 절대 가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 신학생들이 갑자기 저게 무슨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서 이제 술렁이었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설교 그 체풀 왼쪽에 뒷좌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신학생들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허두둥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그김 전도사님은 호남신대 신학대학원 네. 3학년에 재학 중이셨죠? 네.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간에 듣지 못해서 나갔는데 그 전에 저보다 먼저 나간 몇몇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지금 이 설교 몇분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까? 거의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한 10분 정도 더 진행됐으니까 거의 설교가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해요.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거의 뭐 서두 조금 지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성역이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그 설교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성속을 성과 속을 나눴던 것과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엔 교회를 장악하려는 악한 세상의 그 악한 목적이라는 그 표현과 네. 이제 그 교회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 교회를 향한 그 표현이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예.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왔고 그렇게 배워왔던 가르침과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이 확연하게 달랐고 저 스스로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제 제가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몇몇 학생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몇몇 학생이 나가고 그리고 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나왔죠. 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네. 저런 설교를 하나? 뭐 이런 반발이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 과세 부분은 뭐 한기총이랄지 좀 보수 기독교계에서 계속 반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만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좀 관행적으로 그 과세를 지금까지 안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다가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다들 이제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종교인이 이제는 우리가 과세 세금을 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이제 적절한 양심이다. 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신학교의 그 교육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것은 완전 말도 안 되는 이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그 지금 그때의 상황은 이런 표현을 해도 모르겠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상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날이 그냥 뭐 다른 날도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 또 기념체풀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네. 좀더 이건 아니다 이런 충격이 좀 컸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일단 네, 그 감정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더 강했죠. 아니, 종교개혁 500주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사실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기념주에 예.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에 일단 그런 충격도 적지 않았죠. 일단은 현행 헌법상의 특권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특권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종교인들만 어떻게 보면 특권계급이냐라는 그 비난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종교인 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특히 네. 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해왔고, 예,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특히 개신교계에서 계속 과세를 반대를 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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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뭐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기념체풀 때 초청받은 강사가 그러한 설교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듣기가 너무 불편해서 뛰쳐나갔고, 그 중에 이제 김 전사님도 나가게 됐고요. 근데, 당시 체풀 이후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셨다던데,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항의를 하셨고, 또 이런 항의하는 것은 또 상당히 좀 이례적인 행동 같거든요. 그냥 뭐 그때 아, 좀 이상한 설교한다 하고 그냥 나가서 조용히 삭히고 그냥 말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항의까지 하시게 된 그런 것은 또왜 그런 건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신앙의 양심의 문제로 느꼈어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이제 목자로서의 길을 걷겠다고 이제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 만약에
이 교육한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이 학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수 있을까? 사실 이런 양심의 제 마음속에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더 이상 그 3학년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 체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거기 앉아서 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이 와서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그래도 그건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런데 이 날만큼은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또 네. 어떤 아, 이것은 이제 그냥 이제 팩트라고 말하기보다는 학교의 공경연하게 이제 체플 강사를 모실 때 학교의 그 지원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오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어떤 목회자 분들 오시면 후원금 전달해 주거나 학교 그 뭐라 그러죠? 학교 그런 장학금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오셨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강사 체풀 인도를 하러 오시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좀 교회에 후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초청이 되는가 보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초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지되었었고 그날도 그 이아무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제 학교 식사 무료로 제공하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너무 수치감을 느끼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 밥조차 먹지 않고 나왔죠. 학생들한테 식사를 다 제공했다 이거죠, 그분이. 네. 그래서 그날 항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제가 이제 나가는 길에 그 함께 나왔던 학생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잠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 학우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이제 순간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되겠다. 나는 가서 여기에 대해서 진중에 물어야 되겠다. 참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A4 용지에 형광펜으로, 주황형광펜으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크게 큰 테두리 그네 줄기 안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글을 적었던 거죠. 이제 첫 번째는 뭐 교회 자체를 성역으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이었던가요? 그 말씀을 적으면서 새 성역이 있다면 모든 곳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성역이다. 세상과 교회를 손과 속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항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그걸 들고 와서 체풀이 끝나고 나가는 그 길목에서 제가 목사님께 그것을 들고 서 있다가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고 하시길래 목사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썼던 글을 그냥 그대로 읊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아목의 목사님께서 그리고는 제가 쓴 걸로 보시고 이게 뭐야 하면서 보시더니 그래 하면서 이제 가던 길 가시는 거죠. 별다른 그 외에는 반응은 없으시고 저는 그냥 그분께 가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어요. 가는 길에 이제 보기만 하시고, 네, 보시면서 아 그러냐 하면서 그냥 가셨죠. 그렇군요. 그렇게 항의를 하셨고, 근데 이제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그동안 교회 체풀에 초청받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정말 정은 아닌데 싶은 설교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매번 이렇게 항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매번 항의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항의는 처음이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날이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체풀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날은 좀 용기를 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 학교의 예. 그 교육 현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정체성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 그날조차 이런 정체성을 흐리는 이런 메시지를 교도한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정체성이라면 개신교라고 했을 때 네, 그렇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잘못 나갔을 때,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이거는 복음 정신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라고 네. 항의를 하고 개혁해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인데, 네. 그 기념체풀에서 이런 설교가 네. 버젓이 통용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어야 된다면, 이 신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신학생들 후배와 동기, 나머지 이 남은 후배들은 뭘 보고 배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자, 그런 항의도 이례적이고, 또 지켜본 사람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날? 그때 당시에 사실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많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 외에는 다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였지 전체가 다 저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 이제 네, 체풀 끝나고 막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예. 분주했고 다들 이제 매번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간에서 그렇게 했고 그 중간 통로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저를 제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고,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얼마 예전에 올렸던 그 페북에 올렸던 그 사진이 그 이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현장의 사진이었던 거죠. 아, 다른 친구가 찍었군요, 그냥. 예. 네, 그냥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학생이 그것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떤 학교에 어떻게 보면 초청을 받아서 온 손님인데, 이 초청받은 손님인 목사님 체풀 설교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로서 상당히 좀 난감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학교 측으로부터 혹시 불이익이나 혹시 이 일로 네. 인해서 뭐 압력을 받거나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준 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히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다가 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초청받은 사람인데 꼭그 자리에서 그래야만 했는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예. 뭐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러놓고 왜 그랬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은 안 계셨어요. 뭐 학교로부터 뭐 어떤 불이익이나 압력을 받은 건 특별히 없네요. 네, 어떤 뭐 이렇게 저에게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사실 뭐 주변에서 이제 너뭐 목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변에서 들렸던 말들은 있죠. 아, 예. 네, 저에게 뭐 이제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뭐 제가 교회 부목사님에게 뭐 부목사님이 뭐 제가 지각한 적이 몇번 있긴 했으나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부목사님에게 뭐 대들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뭐 대들었다던가 제가 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노자를 따른다는 말을 한다던가 예. 그리고 제가 체플 당시에 그때 항의하면서 적었던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뭐 목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왔던 것들은 있죠. 전혀 사실이 아닌 네. 음해 뭐 가짜 뉴스 뭐라면 흑색 선전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그냥 사실 좀 황당하고 너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제뭐 말을 뭐 반론할
뭐 그런 가치조차 못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굉장히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했고 했어서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A4용지에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전 소유 시간에 듣지도 못해서요. 그 중간에 나가면서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 저는 사실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개신교 내에서는 동성애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굉장히 또 첨예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누군가가. 네, 그리고 또 그때 전 어떤 그 전화하셨던 모 교수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저에게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예, 그때 이제 저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왜 항의를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이제 그분도 이제 그때 설교를 들으셨는데 본인도 마음이 탄탁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건 학교에 초대받은 분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않았냐 이런 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김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제가 있었던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뭐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전사가 초반에 나갔잖아요. 설교 한 10분 정도 들으신 다음에 나가셨고, 이 설교는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뒤에는 아마 그 동성애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상당히 그 불쾌했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사실 이제 개신견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 의지와 뜻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상당한 사실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사짓하면.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노자를 따른다는 말은 또뭔 말이에요? 상당히 좀 생뚱맞는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보거나 듣고 이제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읽고 있던 책 중에 한 권이 그 김승혜 수녀님께서 쓰신 그 노자의 그리스도교적 이해라는 책인데 이제 동양사상 안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적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뭘 공부하는지 알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흘려보내신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책 하나 읽었는데, 그거 네. 모습 보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학우들에게 전해 듣게 되었죠. 좀 황당하네요. 뭐, 그 말씀하시니까 뭐, 무당벌레는 그 무당하고 관련이 있냐,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아, 참, 너무 재밌습니다. 뭐, 책이야, 뭐,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좀더 넓게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김승혜 공부하고 수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그 학식이 깊은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아, 참 그렇네요.
일단 그리고 아까 뭐 부목사님께 뭐그 이야기는 또뭔 이야기입니까? 아, 이건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상황이라, 예. 근데 제가 전혀 대든 적은 없거든요. 아, 아니, 그래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걷는 그 길에서, 예. 지각을 하면 제가 잘못한 건데, 예. 누가 불러놓고 저한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전도사가 부모님 대놓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하겠어요. 전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너무 황당해서. 아, 참. 아무튼 이 일로 해가지고 갖가지 또 악소문에 시달리고 뭐 그러셨네요. 예. 아무튼 이제 뭐뭐 홍역을 많이 치르셨는데 이 항의가 있고 나서 오연성 교수님과 면담을 하셨다던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그 당일날, 예 네, 그날 했던 것 아 같아요. 당일날 그러니까 오 교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중심에 이제 제가 있는 걸 보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만나서 얘기해 볼래? 이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마음 열어주셔서 이제 제가 학교 앞에 이제 찻집에서 교수님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래 네가 많이 놀랐겠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저에게 사실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채플의 학교에 어떤 그런 제가 있을 당시에 학교에서 저에게 뭐 무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제재를 하지 않고 저의 이런 항의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그런 대처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우셨는지 혹시라도 이제 다른 주변에서 너에게 혹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 이제 부담 뭐 부담스럽게 어려움을 좀 주려고 한다면 나에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해도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고는 사실 이제 그 내용 외에는 크게 저에게 이제 뭐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때 놀래서 이제 아, 그런 일이 있으니 사건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들으시고는 저의 이제 놀라운 마음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다독여 주셨죠. 그러니까 오 교수님은 그날 체플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하진 않으셨죠. 그러죠? 예. 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모르셨을 것이고 네. 일단 이제 그 상황 설명을 하셨고 격려를 해주신 거네요, 좀.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좀그참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나비 효과 이런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기침만 해도 저쪽에서는 뭐 독감에 걸리고 폐렴에 걸린다. 뭐 이런 좀 말도 좀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대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종교개혁 때 항의하고 사실인데, 사실 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 좀 무력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은 저에게 뭐 따로 답변도 안 주시고, 예. 예. 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교수님,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좀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네. 일단, 그 다음에, 지금 그, 총장님이 오연성 교수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총장님의 그오 교수님께 하신 전화가 이제 결국 오 교수님으로서는 교권 침해로 받아들이셔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을 번졌어요. 그러니까 네. 총장님은 그건 교권 침해라고 자신은 생각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둘이 전화는 뭐 특별히 뭐막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지 않고 잘 끝났다라고 분명히 하시고, 오 교수님은 평화롭게 본인이 애써서 전화를 끊었지만 그 총장님의 전화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네. 어쨌든 자신의 수업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그 총장님의 전화, 이에 대해서 자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뭐 이런
뭘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오현정 교수님께서 사직서를 냈어요. 네. 그리고 김성현 준사님이 또 학교에서 1인 시위도 그 관련해서 또 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그오 교수님 소식을 듣게 된게 아마 토요일이었는지 일요일이었는지 아무튼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되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소중한 그한 분의 교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어떤 교권 침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사직을 내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잃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고, 특히나 기독교 교육학 전공 교수님이신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고,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고, 특별히 또오 교수님께서 또 지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학교에 계심으로써 되게 많은 것들, 호신인으로서 되게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분이신데, 그렇게 사직서를 그렇게 내셨다라는 게 사실 평소에 봐왔던 그오 교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저조차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는 분이 어떤 일이었길 때문에 도대체 교권 침해라고 느끼시고 사직서를 내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교권 침해 이전에 이것은 결국엔 또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또그 어떤 거 그때 당시에 오 교수님의 그 상황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더군다나 더욱이나 총장님께서 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것이 너무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대자보를 그렇게 붙이게 되었던 거죠. 아,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그러니까 오 교수님은 사직서를 월요일 날 제출하셨고 네. 김 전사님은 토요일 날 그걸 인지를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네.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이셨네요.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 어떤 내용의 대자보였습니까? 아직도 그 권력과 차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썼던 거죠. 한편으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이제 오 교수님의 그런 어떤 상황이나 진술을 통해서 제가 해석되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남자 교수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었다라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이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안에서 특히나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 안에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을 전 근대적인 사고로 시작된 하나의 결국에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폭력이고, 앞으로 있을 교수님들에게도 결국에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우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큰 것을 배우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결국엔 권력과 차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자보를 붙일 때, 이 권력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글을 썼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김 전사님 이야기, 그러니까 판단은 어떤 그 총장님이 가진 어떤 권력으로 차별을 여 교수님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한 거다 이거는,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걸로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갑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총장님에게 이에 대해서 뭐 해명하라 뭐 그런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대답으로 쓴건 아니고, 이제 여기 대해서 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썼던 것이고, 이제 쓰다가 사실 거기에 대한 누구도 답변, 어떻게 보면은 수신자가 분명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학생 자치연대를 꾸려서 총장님께 이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르게 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여러 번 항의를 했어요. 아, 요청을 총장님께 했죠, 요청을. 네. 어떻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일의 진위를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두분 오교수님과 그 총장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청회 속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원우회와 총학생회장을 통해서 전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김 전사님은 오 교수님의 이야기, 오 교수님의 페이스북을만 네. 보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다가 이제 보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총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뭔지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제는 그 오교수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서 좀 우리에게 그것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 아, 그런, 요청을 했던 거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요청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 네. 이거는 또 학습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또 인식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학교 측의 반응이랄지, 뭐 총장님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개인적으로만 찾아오라 그러시고, 아, 찾아오라고 그러셨나요? 네, 찾아오라고 이제 제가 그때 피켓을 들고 있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계속 오 교수님 듣고 총장님 듣고 하면은 사실상 스스로 그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안 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총장님께서 저희를 수업 시간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아, 아니, 총, 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에 저희와 얘기를 하자고, 그때 얘기하려면 그때 하자고 이제 하면서 원회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총장님도 어쨌든 김준사님을 만나려고 시도는 한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었던 거죠. 수업 시간인지를 모르시고. 아니, 모를 수가 없죠. 그 시간대가 오전 8시 신대원 다 수업이 있는 시간인데. 학교 총장 대표라는 분이 어떻게 학생들 수업 시간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그거는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셨다. 지금 그러신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원회장에게 카톡으로 그때 당시에, 아니,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냐. 공강 시간에 만나자고 하든지 그렇게 전달해달라. 나는 공강 시간에 안 만나겠다 하니까 그 이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총장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계속 시도를 했네요. 그런데 김준사님은 공식적인 좌석에서 네. 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네, 왜냐면요. 그분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계속 개인적으로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근데 그 당시에 학교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졌냐면, 오 교수님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직서를 내게 된그 결정적인 것이 결국엔 동성애 프레임으로 다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파만파 그 소문이 퍼지는데 사실상 학생들은 다 그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또 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상황 속에서 퍼졌고,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못했, 않았던 거죠, 저는. 왜냐면 학생들도 지금 이미 다 오해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알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만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정말 그렇지 않아도 김준수가 악소문에 계속 시달리고 특히 또 오교수님까지 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좌석에서 이게 해명이 돼야 될 문제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만남이 총장님과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이었던 게그 이제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마지막 최후의 요청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무산이 됐고 원우회장과 총학생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신다. 총장님이 자기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뭐 이제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우회장이랑 총학생회장에게 아, 당시에. 그러니까 원우회장과 총학생회장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전달하셨네요. 네, 계속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제가 당시에 과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그 과대표들 모여서 그 임원들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갑자기 이야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장님에게 요청을 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근데 그것도 무산이 돼서 결국엔 학생 자치연대를 만들어서 꾸려서 학생들끼리 연합해서 이제 서명서를 받아서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무산이 되었던 거죠. 총장님은 계속 저희의 의견을, 저희의 그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묵살을 했네요. 그때 당시에 서명은 몇 분이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200명, 230몇 명이었나? 굉장히 많이 100, 받았네요. 100몇 명이나, 아무튼 저희가 거의 일주일인가 2주간 계속 그것을 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서명을 해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서명문, 이제 서명문 돌리고 해서 요청서를 받았었죠. 아,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진실이 뭔지 알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았네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제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좀 냉소적인 반응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던 그건 아니었네요. 네, 일단, 그냥,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사실 사역자들 안에서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너무 눈에 띄면. 예. 앞으로 사역하기 힘들 거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사들 입장에서 그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웅크리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나서지 못하지만,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가 어쨌든 이오 교수님 사직서를 나중에 보면은 처리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교수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원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교수 협의회, 그러니까 교수님들 전원이 오 교수님 사직서는 반려돼야 된다. 이것을 이사회가 처리하면 안 된다,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청원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교원 인사위원회 청원이나 교수 협의회 청원서가 뭐 접수됐다, 뭐 이런 언급조차 없어요. 아예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그두 가지가. 근데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사자인 오연성 교수님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직접 불러서 이사회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냥 사직서가 처리가 돼버려 수리가 되고 말았는데 왜
학교 이사회가 또 총장님이 이렇게 오 교수님 사직서 처리를 강행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되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알고 싶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들리는 뭐 여러 가지 수소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총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총장님께서 그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표의 그 이유가 결국엔 오 교수님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 때문에 이사회에다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저희 그 어떤 노회에도 저희 교회 실무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께서도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오 교수님이 동성애 뭐 지지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기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혀 좀 사직 그 사표를 내신 이유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사표 낸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다가 전달했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발단은 종교개혁 기념체풀 설교, 네. 종교인 과세, 네. 항의 이런 건데 네. 동성애 문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오고 뭐 진화론이 끼어들어오네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했는지 여부도 지금 총장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또 문제고요. 네. 진실은 아직 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오 교수님의 사직서가 좀그 교권 침해에 대한 항의 차원, 이런 사직서였다면 총장님이 좀 그런 부분 본인은 그거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정말 뭐 그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등등 그런 식으로 좀풀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총장님께 했어도 교수회의 안에서 이 교수 사표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지금 오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10년을 넘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면 교수회의를 열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총장이 혼자 그것을 다 결정하고, 그때 당시에 처리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장이 함께 들어가지 않고 교무처장인가? 교무처장을 동석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제 그냥 셋이서, 세 명이서 그렇게 오 교수님, 총장님, 교무처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들었고,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그 교무처장님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제 뭐 거기에 갈 때도 가실 때도 어떤 이유에 갔는지도 사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오라 그러셔서 이제 그 자리에 배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직서를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네. 인사위원장이나 뭐 어떤 그 교수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명또왜그 자리에 자신이 참석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오신 교무처장 네. 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다 이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총장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절차와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고 학생들에게도 뭔가 요청을 할때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는 절차와 방법을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죠, 저는. 어쨌든 이제 김전 선생님은 이 일이 있고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네. 졸업을 하셨고 지금 이제 호신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신 교권 회복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오 교수님께서 그 어떤 느끼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되고 사과가 되어져야 되고 어쨌거나 이제 복직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되시던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분이 명예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체풀 문제를 비롯해서 좀 네.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좀 불합리한 측면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예, 뭐또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들었습니다. 예, 뭐좀늘이 문제가 좀 상처로, 상처 아닌 좀 상처기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김 전소장님한테는.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서 그 상처가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예, 다음에 또뭐 기회가 되면 소식 전하시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